낙관론이 만연할 때는 좀 이익도 챙겨두시고 그가 많이 빠졌을 때는 좀 사보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지 같이 흥분하고 같이 두려워하는 상황에서는 시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조금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최근의 장세의 편승에서 조금 가짜 성장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거든요. 네네.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올해는 굉장히 클 거기 때문에 투자라는 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세상과 나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행위가 투자다. 이제 막 주식시장에 뛰어든 분들이 나에 대해 성찰하고 시장을 보는 눈을 기르길 원하는 김한진, 윤지호, 김동완의 투자 원칙과 인사이트를 공유합니다. 주식의 시대, 투자의 자세에서 확인하세요.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또 프로의 향기를 느껴봐야죠. 네, 네, 우리 염승환 부장님. 또 자료를 꼼꼼히 하나하나 마지막까지 점검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우리 염승환 부장님과 함께 오늘 증시 개장 상황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셨던 모양입니다. 네. 그 사이에 수염이 좀 잘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거 아니 어떻게 새벽에 아침 새벽에 면도했는데 저렇게 자랄 수가 있죠? 정말 털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김 프로님보다 유일하게 눈썹 많은 분이 저분입니다. 아, 근데 눈썹에 그 모근은 더 많은데 네. 밀도는 내가 아 그런가요? 하여튼 정말 왜 이렇게 털이 많으신지 모르겠어. 자, 우리 염승환 부장님 네. 아, 오늘 또 준비해 주신 내용부터 한번 하나하나 네. 가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좀 시간이 있으니까 그 이슈 체크부터 해드리면 요새 뭐 어제도 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그 우두님이 정말 빅히트 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꼽은 이제 15가지 뭐 투자 테마로 나와 있는데 아무튼 이제 이분이 이제 운영하는 이제 펀드가 한 7개 정도 이제 상장뉴스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네. 돈이 뭐 엄청나게 지금 몰리고 있다라는 뭐 뉴스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네. 이제 그 ETF 부동의 1위가 이제 블랙록인데 374개 2조 9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걸 다 따돌리고 어쨌든 1월만 해서는 아크 오히려 지금 아크가 굉장히 더 높은 아 수신금액이 더 많대요. 네, 참 1월 순이익 그만은 해서는요. 그래서 네. 굉장히 좀 높은 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그게 결국 그 성과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좀. 아 우리도 지금 그거 하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아크 인베스트먼트 거기서 우주 네, 그거 언제 나오냐. 내 장도장한테 물어봤잖아요. 네. 장부장님 언제 나와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 좀 핫한 상황. 근데 되게 좀 이제 운영하는 방식이 좀 특이한 게 우리가 보통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거는 뭐 웬만하면 다들 ETF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종목은 전혀 들어가 뭐 일단 비중이 높지 않고 일부만 들어가 있고 제일 많은 게 일단 뭐 9.88%로 테슬라가 가장 압도적이고 테슬라 뭐 그때 안 좋은 얘기 나왔을 때도 뭐 계속해서 이번은 좀 공격적으로 하셔가지고 수익률이 좀 굉장히 좀 높은 편이고. 그다음에 왜 빅테크는 이렇게 안 사느냐 이렇게 좀 질문을 했는데 오히려 빅테크는 너무 좀 안전자산 같다 나한테는 그런 기업들은 그래서 좀 세상의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기업만 좀 나는 선택한다. 캐시우드. 그러니까, 네. 리스크가 좀 크더라도 아 캐시우드 한번 인터뷰 한번 걸어봐야 되겠네. 아니 세상의 판을 엎을 기업만 고른다면 우리를 골라야죠. 왜 캐시우드는 우리를 아직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예. 연락 오지 않을까 이제. 캐시우드한테. 예. 전염돼서 네. 저장 만들. 한국에 이제 판을 바꾼 네. 선프로. 예. 그리고 이제 그 아크 같은 경우 이제 $800대인 그 테슬라 주가가 24년에는 $7,000까지 일단 오를 수 있다고 좀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10배 같다는 얘긴데.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주로 또 다른 거 산 거 중에 이제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같은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 중개 업체 로쿠라는 회사가 이제 비중이 제일 높고요. 네. 6.78%로 두 번째로 높고 네. 핀테크 대표 주자인 뭐 스퀘어도 한 4.5% 이렇게 좀 갖고 있는데 일단 아크는 검증된 사업 모델을 갖고 있고 많은 사람이 아는 빅테크 기업보다는 일단 시장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종으로 좀 잘 모르는 좀 성장주에 투자하는 좀 경향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네. 이제 국내 서학개미들도 5억 달러를 아크 이쪽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5억 달러는 5천억 정도니까. 예, 이게 워낙 이쪽이 이제 유행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니오라든가 TSMC보다 더 많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의 서학개미분들이. 예, 그 이 캐시우드 굉장히 지금 핫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뭐 장애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과거 뭐 한 20년 30년 쭉 돌려보면 그때도 가끔 한 번씩 아주 핫한 이런 사모펀드 투자자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있었죠, 있었죠. 근데 그렇게 해서 오래 간 분은 많진 않죠. 많진 않지. 네, 많진 않지. 많진 않지. 아니 뭐 제가 캐시우드가 오래 안 갔다는 네. 얘기가 아니고 우리 제 얘기를 뭐 들으실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이제 핫했던 분들이 아주 그 짧게 확 하시다가 이제 확 가시는 경우들이 많지 않나. 아니 그래서 사실 네. 우리도 그 펀드 대상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베스트 펀드 매니저 그거 2년 연속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 저 누구죠? 이한영 본부장이 2년 연속 먹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먹으면 진짜 그거는 예. 난 그런 경우 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전설이라고 하는 게 피터 린치예요. 그래서 펀드 매니저 세계에서 전설이라고 하는 게 피터 린치라고. 아. 18년 동안 잘하고 바로 은퇴해 버렸잖아. 예. 못해서 은퇴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잘한 나 집에 네. 가고 싶다. 불을 읽었기 때문에 네네. 좀 편하게 살고 싶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그 15개 투자 아까 네, 저 테마가 뭐냐면 이제 뭐 딥러닝도 있고요. 딥러닝, 인공지능, 뭐 데이터 센터, 네. 가상 세계, 또 전자지갑. 의외로 좀 비트코인도 들어가 있고요. 비트코인 기반, 또 비트코인 기관 투자, 또 전기차, 자동화, 자율주행 택시, 드론. 그다음에 이제 항공 우주 3D 프린팅 또 염기 서열 분석 있잖아요. 뭐 이렇게 시퀀싱 하는 거 DNA 네. 분석하는 거 그것도 있고 또 암 조기 진단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쪽도 있고 2세대 세포 유전자 치료. 의외로 바이오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가장 이슈가 된 건 어쨌든 우주 쪽인데 우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위성 연결 및 초음속 비행 등 궤도 항공 우주 이게 370조 원 정도 규모로 커질 것 같다. 네. 이렇게 예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뭐 맞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가장 핫하신 분이니까 네. 분들이 좀 요걸 좀 그 관심을 좀 갖고 있으니까 네. 오늘 좀 참고하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증권사 보고서 좀 말씀을 해드리면 삼성증권에서 이제 그 나왔던 이제 보고서인데요. 이제 가상현실이 좀 진화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 좀 지켜보자. 이런 좀 보고서인데 오늘도 보니까 그 애플이 그 VR 아시죠? VR 네. 이렇게 예. VR 버추얼 이제 가상현실 관련해 가지고 이 핸드셋을 내년 1분기에 드디어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애플이 예. 아 이게 눈 이게 머리에 딱 예, 쓰는 거예요. 이제 게임도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가상 체험하는 거. 그거는 잘 시트가 안 되더라. 예. 일단 아, 그러니까 쓰는 거 자체가 한 10분 보면 네. 멀미 나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기술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보완을 한 것 같아요. 최근에. 그리고 AR 있잖아요. 예전에 그 구글 글래스 실패했잖아요. 근데 애플이 다시 나온다고 하더라고. 2023년도에 출시를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증강현실 또. 예. 네. 그래서 여기 관련돼 가지고 이제 카메라 부품 회사들을 좀 잘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좀 기사고요. 어쨌든 애플뿐만 아니라 페이스북도 지금 AR 글래스 프로젝트 아리아를 공개했고 네. 삼성전자 오퍼도 어차피 지금 관련 시장을 진출하겠다고 지금 예고를 한 상황이니까 네. 아마 내년부터는 좀 시장이 좀 본격적으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카메라 업체들 좀 잘 보자는 얘기고 사실 우리 한국의 스마트폰 카메라 회사들이 그냥 스마트폰에 머물러 있었는데 요즘에 보니까 자율주행도 들어가고 이런 시장이 열리면 새로운 뭔가 좀 성장 동력 그 발판을 좀 마련할 그렇군요.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가상 세계 표현을 위해서는 그 컴퓨터 그래픽 있잖아요, CG. 네. 그다음 VFX라는 이제 시각 특수 효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한데 드라마 같은데 보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예. 아 특수 효과 같은 거? 네, 예, 특수 효과 같은 거. 뭐 이번에 뭐 넷플릭스 뭐 스위트 홈이나 예. 예전에 킹덤 같은 드라마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아 특수 효과. 네, 예, 특수 효과.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제도 스튜디오 드래곤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안 좋게 나왔어요, 되게.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시각 특수 효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런 데 투자하니까 네. 이게 예상보다 좀 많이 들어가나 봐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한번 사면은 그 쭉 감가상각하면서 쓸 수 있는 거죠. 네. 나중에 이제 쓸 수 있죠. 네. 네. 예전에 그 누구죠? 임성환 작가 드라마에도 이게 눈에서 이렇게 레이저 나가는 특수 효과 아주 유명한 게 있습니다. 그래 그래 그래. 맞아요. 네. 그래서 레이저 먹고 죽었잖아요. 아리영. 네. 너무 웃겼네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이제 네. 이런 기술력을 좀 보유한 기업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 시장 자체가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드라마 쪽이 워낙 가상현실 세계가 좀 이제 부각되면서,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관심 갖자는 좀 보고서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볼만한 차트라고 SK증권에서 이제 나온 이제 보고서인데 자동차 타고 이제 울퉁불퉁한 길을 좀 지나가자. 그러니까 약간 이제 자전거 타고 울퉁불퉁한 길. 자동차 타고. 네. 아 그러니까 자동차주를 보자 그 얘기인데 아. 시장은 좀 울퉁불퉁하다는 얘기죠. 아 그때 그랬잖아 이효석 팀장이. 아 차 타고 가다가. 그 요철이라 그러지 과속 방지턱 한다고 차가 백합니까? 그냥 울퉁하고 가는 맞아, 맞아, 맞아. 그런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약간 아, 이제 대부분 애널리스트 분들이 속도 조절 구간으로 다 똑같이 거의 대부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젊은 애널리스트들이 참 보면 맞습니다. 영민해 그런 비유를 하니까 이제 그리고 싹 마음이 그쪽으로 가더라. 네. 그래서 게임스탑 사태는 일단 일단락 좀 된 걸로 좀 보여지고 네. 다만 이제 그 중국의 유동성 회수는 좀 계속 모니터링 해봐야 된다고 어제도 좀 금리가 좀 올랐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증시가 갑자기 또 미국 그러니까 중국 금리 튀니까 급락을 해버렸는데 예. 그 중국의 이쪽 유동성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좀 체크는 필요하다. 다만 네. 어제 우리 증시 빠진 게 그거예요? 어제 또 중국의 그 15금리가 또 올라갔어요. 장중에. 그거 나오니까 좀 하락폭을 또 확대해버리더라고요. 네. 많이는 안 올랐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우려로 작용했고 다만 이제 게임스타 사태는 좀 일단락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부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미국 경기 부양책이 다시 타결감을 지금 높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기대를 해봐도 된다. 그리고 유동성의 힘은 네. 아직도 막강한데 그러니까 오히려 유동성 개인들의 매수 때문에 장이 올라간다기보다는 하방을 받쳐주는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급나가면 사버리잖아요 그냥 네네. 옛날 같으면 연기금 팔면 그냥 우르르 무너졌는데 지금은 증시가 일단 하락하더라도 다시 올라오는 게 개인들의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하방을 단단하게 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를 찾아는 건 일단 자동차 업종이 지금 가장 매력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오늘 수소법이 또 시행이 돼요. 그래서 애플과 협력 얘기도 있으니까 또 다음 주에 기아차 인베스터 데이에서 뭔가 또 뉴스 나오지 않을까. 기아차가 네. CEO 데이가 있다고 하는데 아마 그때 한번 또 다음 주에요? 네, 다음 주 2월 9일 날 예정돼 있습니다. 2월 8일이 그 현대차 조회 공시 요구일이고 답변일이고 9일이 기아차 이제 인베스터 데이예요. 그래서 다음 주 초가 좀 굉장히 또 변수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일단 이제 장이 곧 네. 시작할 것 같으니까 네. 일단 좀 상승 출발하는 걸로 네, 나오네요. 3,111포인트, 23포인트 정도 갭 상승. 어제 좀 어쨌든 국내 증시 빠졌지만 미국은 올랐기 때문에 오늘 바로 이제 회복되는 출발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시장 모두 다 일단 강세 출발할 것 같고요. 어제는 미국의 그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좀 많이 올라서 마이크론이 한 2%. 근데 어제 사실 한국 증시 어제 장중에 보다 보니까 IT가 힘을 못 쓰더라고요. 그래서 밑으로 꺾였는데 일단 오늘은 IT 업종 출발은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네. 0.7%, 하이닉스가 한 1.6% 정도 반등하면서 일단 시작을 해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IT의 좀 반등 여파로 일단 오늘은 출발은 현재 예상 지수는 코스피가 3,112포인트, 25포인트 정도 네. 오르면서 시작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호가 나오는데요. 네. 삼성전자가 다시 83,000원대 지금 살짝 회복하면서 0.7% 정도 반등을 해주고 있고 또 SK 하이닉스가 0.8% 정도 지금 1.2% 정도 반등하고 있고 어제 네이버가 좀 많이 빠졌는데 오늘 다시 한번 1.4% 되돌리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어제까지는 자동차가 너무 강했는데 오늘은 자동차는 조금 이제 보합 정도에서 좀 완만하게 시작한 것 같고요. 그렇군요. 금호석유가 오늘도 그 키움증권에서 요새 화학 그 보고서가 되게 많이 나오던데 오늘도 목표 주가를 46만 원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려버렸더라고요. 예. 너무나 지금 뭐 빅사이클이 나오고 있다 그런 보고서가 나오면서 오늘도 한 4% 출발이 좋고 또 현대중공업 지주가 한 4% 정도 요새 현대중공업 지주도 실적은 뭐 그다지 좋지는 않지만 일단 그 정유회사 갖고 있잖아요 오일뱅크 그래서 요새 유가 좀 올라가서 예, 한 3% 정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존비주온이 한 3%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건설주들은 사실 좀 많이 빠졌잖아요. 이제 재료가 좀 노출되고 또 민간 주도가 아니다 이제 공공 주도다 보니까 좀 실망 매물 나오면서 좀 빠졌는데 사실 건자재는 공공이학은 민간이학은 상관이 없거든요. 그냥 다 넣으면 되니까 물량만 늘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쌍용양이가 일단 오늘 출발 좋고 셀트리온은 오늘 10시부터인가요 그 이제 식약처에서 최종 허가 결정을 네. 그 이제
그 회의를 해가지고 결론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치료제. 그래서 일단 기대감으로 한 2% 정도 반등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하락하는 거는 어제 아까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 말씀드렸지만 그 우주 섹터가 어제 정말 강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일단 한국항공우주가 1.6% 정도 약간 좀 차익매물 나오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4% 정도 좀 하락하면서 일부 좀 바이오가 약간 밀리는 흐름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 잘 나왔던 롯데하이마트가 3%. 현대백화점은 실적은 그렇게 좀 좋진 않아요. 근데 이제 올해 그 여기 여의도 파크온 있잖아요. 그렇죠. 2월 26일 날 거기 이제 오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며칠 안 남아서 그 신규 출점 기대감으로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2.5% 네. 정도. 네. 그리고 현대로템이 한 2%. 그 외에는 뭐 큰 특징은 없고요. 그리고 어제 역시 그 하나그룹주도 그 우주항공과 엮여서 좀 강했는데 하나시스템이 한 2% 정도 빠지면서 우주항공 테마가 조금 오늘은 밀리는 흐름으로 좀 시작을 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은 오늘 바이오 기업들이 일단 출발은 나쁘진 않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도 좋고요. 바이넥스가 한 2.2% 정도 올랐고 그다음 이제 그 반도체 주죠. 솔브레인이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 증권사에서 좀 너무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목표 주가를 올려서 한 2% 정도 반등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엔터주 중에서 SM이 한 1.6% 빠지고 있고 CJ E&M도 어제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실적이 뭐 아주 나쁜 건 아닌데 그 너무 그 이 경영진들이 보수적으로 전망치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오늘 주가가 1.88% 정도 일단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아침에 네. 9시에 이게 딱 개장을 할 때 어떤 막 그 설렘, 기대, 희망 혹은 뭐 절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무뎌졌거든요. 그냥 다 무덤덤해집니다. 네, 이게 좋은 현상인 겁니까 아니면 별로 이렇게 좋은 건 좋지 않으신 건가요, 이런 거는? 아니 그러니까 뭐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같은데,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경험치가 많이 쌓이시고 이런 경험이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달관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내가 뭐 급해봐야 나한테 뭐 도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겪다 보니까 이거는 되게 좋은 건데 두 번째 뭐냐면 이제 너무 많이 물려가지고 네. 포기한 거죠. 자포자기. 그거 그러니까 같은데. 전자인지 후자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예. 그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지. 섞여 있는 거. 아, 뭐 그럴 수도 있겠네. 예. 예. 왜냐면 이게 너무 많이 물려 있으면 하루 이렇게 뭐 올려도 의미가 없잖아요. 더 빠진다고 맞아요. 뭐 여기서 뭐 또 맞아요. 뭐 그래 어차피 뭐 물린 거 더 빠진다고. 뭐. 마이너스 39나 40이나 예. 뭐. 그건 아니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주요 지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코스피가 3,113포인트. 오늘 일단 분위기 좋습니다. 25포인트 0.84% 올랐고요. 네. 코스닥은 이제 970포인트 0.59%. 그래서 양시장 모두 다 오늘 일단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편이고 개인 투자자들이 일단 뭐 지난달에 엄청나게 매수를 많이 했는데 2월 들어서는 좀 약간 엇박자네요. 그러니까 하루 사고 하루 팔고 이게 좀 반복되는데 일단 오늘은 1,200억 정도 매수하고 있고 그리고 개인 투자분들이 정말 좀 화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연기금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네, 정말 역대급으로 좀 매도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정말 엄청난 매도인데 일단 오늘도 매도 출발했고 뭐 연기금의 가이드라인이 있긴 한데 좀 개인 투자분들의 불만은 뭐 가이드라인도 인정은 하지만 너무 좀 공격적으로 파니까 증시에 좀 부담이 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은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도 기관들은 좀 팔고 있고요. 그다음에 섹터 쪽으로는 오늘 그 화학섬유 이쪽이 요새 화학주가 뭐 어쨌든 좋습니다. 코어록 머티리얼즈가 한 5% 정도 일단 올랐고 효성 TNC 같은 이제 섬유도 1% 정도 반등했고요. 인터넷 대표주도 오늘 좀 좋습니다. 네이버가 2.7%. 그다음에 바이오 기업들 K뉴딜 바이오에 속해 있는 특히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가 일다가 뭐 아무래도 식약처 허가 기대감이 좀 굉장히 예. 높아서 바이오주 상승주 이끌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주들도 요즘에 굉장히 강합니다. 뭐 현대 기아차만 강한 게 아니라 부품주도 굉장히 좀 뜨겁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동반 진출 기대감이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도 자동차 이 중소형 부품주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조선주도 오늘 좀 좋습니다. 조선업종이 아무래도 유가 상승 또 대표적인 수혜주다 보니까 네. 오늘 분위기 좋고요. 그 외에는 이제 대부분 강보합이고 좀 하락하는 섹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주항공, 또 골판지 업체들, 그리고 일부 그 건설 대표죠. 네. 건설주는 약간 이제 시장은 좀 실망은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민간 중심으로 뭔가 좀 큰 게 나온 걸 원했는데 그게 좀 안 나오다 보니까 약간 실망한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 증권사 보고서를 다 읽어봤는데 네. 거의 다 의견은 똑같습니다. 물론 약간 단기로는 조정 가능성 염두에 뒀어요. 왜냐하면 주가도 미리 올랐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차익 매물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Q는 된다. 공급은 무조건 늘어난다. 그래서 이거는 공공이 하더라도 네. 대형 건설사나 중소형 건설사에 나쁠 게 없고 서울, 그러니까 서울 이쪽 수도권에 이번에 이제 그 착공되는 게 그러니까 공급이 증가하는 게 예전에 그 분당 신도시 네. 그 세 개 정도 물량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금 물량이 네. 앞으로 이제 투입이 되니까 확실하게 이제 공급은 늘어난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방향은 맞아요. 방향 자체 맞는데 네. 이게 너무 공공 주도다 보니까 약간 시장은 실망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이 저 그런 정부의 그 공급 확대 정책이 되면은 자금은 어디로 가나요? 집값의 상승이 멈추다거나 좀 빠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쪽으로 올 것 같은데 진짜 리얼 공급이 있으면 리얼 돈으로 그걸 사야 되잖아요. 네. 그죠? 네. 제일 좋은 건 주식에서 먹어서 그거 사면 되는데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근데 정부에서는 지금 네. 이제 마지막 대책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집값을 잡아야 부동산 된다. 관련해서는 왜냐하면 또 내년에 대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실패한 정책이 이 부동산이잖아요. 집값이 너무 올라가서 사실상 이제 지지율도 좀 타격을 받다 보니까 이거를 잡기 위한 마지막 카드인데 근데 그동안 대책들이 하나도 안 통했는데 근데 어쨌든 공급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겠지만 좀 그래도 이번에 규제가 아니라 어쨌든 공급 측면이니까 시장 경제 원리로 그냥 접근해버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네, 그래서 좀 효과가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하여튼 주시장이 계속 좀 활황이 돼서 네. 집 없는 분들도 여기서 좀 주식에서 네. 선거가 나서 그 계약금이나 중도금이라도 좀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네. 네. 근데 이게 이번에 그 나온 내용들 보니까 좀 구체적인 실행안은 또 아직은 또 빠져 있어가지고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안은 좀 약간 빠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나왔는데 근데 조만간 나오겠죠 또 구체적인 건지. 네. 또 부천 빌라 옆에 또 뭐 큰 단지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아, 왜 자꾸 부천 빌라 얘기하세요. 안 그래도 지금 마음 아픈 사람인데 상처에 소금 뿌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극을 줘야 돼 자기는. 아 강하게 키우실 거 그럼. 자 부천 빌라 연락 주세요. 네. 진짜 집 좋은데. 그러니까. 자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한국투자증권에서 나온 보고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설 명절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설 전후의 이벤트 한번 좀 체크해 보자는 이제 보고서 같은데 다음 주에 이제 설 연휴가 돌아오는데 이제 이 한투에서는 밴드 수치를 뭐 대부분 증권사 비슷하게 보더라고요. 3,000에서 3,200 정도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다. 그래서 매크로 측면에서 뭐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그 화학 자동차 IT 같은 경기 민감주가 좀 낮지 않나.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줬고 그리고 원래 명절이 낀 주에는 보통 시장이 좀 약해요. 거래도 없고 한산하기 때문에 아마 변동성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아마 설날 이후에는 또 굉장히 또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금 최근에 이제 시장이 어떻게 보면 반등을 못하고 자꾸만 이제 여기 갇혀있는 이유 중에 하나로 기관의 매도를 좀 꼽았어요. 한국투자증권에서 너무 지금 연기금 매도가 많으니까 그래서 증시가 좀 위쪽으로 좀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금융투자, 투신, 사모, 연기금 같은 모든 주체들이 지금 주식을 다 팔고 있다. 근데 이들이 쏟아내는 물량을 개인이 일단 다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좀 방어는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국 외국인의 수급 아니냐. 중간에 있는 게 외국인이니까 외국인들이 누구 편을 드느냐에 따라서 좀 장 방향은 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줬고 그다음에 설 이 끝나고 나서는 FOMC 의사록이 좀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경제에 대한 연준 의원들의 생각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물가에 대한 이제 압력을 좀 요즘에 받고 있는 상황인데 FOMC 그 연준 의사들이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이 어떤 좀 발언을 했는지 네. 그 부분에 따라서는 또 약간 시장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기 전 그 22 총재가 이번에 이탈리아 총리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번 별명이 그 예전에 슈퍼마리오잖아요. 슈퍼마리오. 네. 그래서 예전에 뭐든지 다 하겠다. 네. 그 말로 좀 유명해서 그때 전 세계 증시를 한번 살린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만약에 이탈리아 총리가 좀 되게 되면 금융시장이 좀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도 해줬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순이익 추정치는 일단 펀더멘탈은 좋은 것 같아요. 전주 대비해서 3% 증가했으니까 이익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정은 그 미국 1월 고용 지표가 오늘 밤에 발표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수소법이 시행이 되는데 수소법이 뭐냐면은 이제 뭐 수소 전문 기업을 이제 등록을 해 줘요. 그래서 뭐 거기에 따른 뭐 일단은 뭐 세제 혜택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갈 수가 있고요. 또 수소 충전소에서 수소 판매 가격을 이제 보고를 또 해야 되고 또 수소 유통 전담 기관을 또 이렇게 좀 만들어서 수소 판매 가격을 이제 공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소 특화 단지, 뭐 시범 사업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니까 전 세계 최초라고 하니까 좀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데이터 사업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마이데이터는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요즘에 보면 뭐 카카오페이 같은데 뭐 계좌 연결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증 뭐 이렇게 카드나 네. 은행 계좌 다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인데 근데 카카오는 이번에 그 사업권을 못 따냈어요. 그래서 아마 그걸 이제 카카오페이에서 아마 못 볼 겁니다. 네. 못 볼 것 같고 네이버는 또 따냈으니까 아마 네이버 쪽에서는 볼 수 있는데 그 사업권을 따낸 이제 업체들이 오늘부터 이 본격적으로 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10시부터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 식약처 품목 허가 결정이 발표 예정돼 있으니까 뭐 조건부 허가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하니까 야, 좀 네이버 주가도 많이 올랐네요 최근에. 네 네이버 많이 올랐어요. 와 네이버 36만 8천 원이에요. 네. 네이버가요? 예 네. 들어가려고 우리 네이버 막 이렇게 우리 광고해주면서 그 생각을 못했네 그지. 네이버. 네이버 네이버 오디오 클립 우리 네. 광고해주잖아요. 아 여기 3% 효과 아닌가요? 네? 3% 효과 아닌가요? 아, 네이버 28에 내가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28만 원대는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아쉬워할 건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때 만약에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걸 알았더라면 그때 정프로는 정프로가 아닌 겁니다. 철학적인 얘기지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아직 더 남은 것 같은데? 더 남았습니까? 나 예, 예. 빨리 하실 거라고. 아니 진짜 전 부장이 끊어질 때 끊어질 때 진짜 아 정말 아 야, 힘듭니다 아침에 이러시면. 네. 아 예, 알겠습니다. 끊어질 때 끊어질 때. 네. 네. 그리고 아, SK 이제 바이오사이언스는 코스피 상장 예비 심사 이제 결국 통과를 했대요. 그래서 아마 이제 상장 절차를 좀 밟을 것 같으니까요. 좀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에서도 이제 보고서 나온 건데 요새 IT가 좀 부진해서 많은 분들이 좀 약간 답답이나 하시더라고요. 반도체도 요새 좀 잘 안 가는 것 같고 스마트폰도 좀 안 가는 것 같지만 그 이제 보고서인데 기저도 좋지만 그래도 펀더멘탈에 좀 집중해보자 이런 좀 내용이고 반도체도 뭐 일단은 공급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뭐 전혀 나쁠 게 없다. 특히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가치가 좀 점점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 좀 숨고르긴 좀 있지만 여러분들이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기전자 쪽에서 이제 스마트폰도 올해는 이제 작년까지는 스마트폰이 다 역성장했잖아요. 한 그렇죠. 3, 4년 역성장했는데 뭐 올해 뭐 엄청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스마트폰 출하량이 지금 전년 대비해서 한 6% 정도 올라갈 것으로 얘기를 해줬고 그다음에 특히 1, 2분기에 기저효과가 좋대요. 네. 1분기에 11%, 2분기에 11% 정도 그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 샤오미도 좀 블랙리스트 얘기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할 수 있는 환경이 좀 점점 악화되고 있으니까 중국 기업들이 반사익을 좀 기대해봐도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5G 장비 쪽은 미국에서 삼성전자 수주가 조금 기대 대비해서는 이 애널리스트분은 좀 다소 적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단기에는 좀 보수적으로 보자. 그런 좀 의견은 좀 피력을 했고요. 그리고 네.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쪽은 여전히 뭐 호황이다. 워낙에 지금 그 재고도 좀 부족한 상황이고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를 좀 탑픽으로 꼽아주셨고 2차 전지도 일단 소재 수요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동박 같은 제품 너무나 타이트하다. 근데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모든 제품이 다 쇼티지예요 지금 사실상. 그래서 가격 인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IT 전반적으로는 좀 나쁘지 않다라는 시각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끝났어요? 네. 네. 기아차, 현대차가 마이너스로 전환됐군요. 네. 아, 오늘 금요일입니다. 야, 근데 이제 네. 벌써 2월 5일이고 휴일 지나면 이제 6, 7, 8일이고 네, 월화수 지나면 설날 연휴고 또 2월이 또 짧잖아. 28일인가 네, 네, 뭐 그렇잖아요. 네. 야, 금방 가네요. 예. 네. 네? 아, 그렇게 따지면 금방이에요, 진짜. 3월 네. 하면 또 1일이 휴일이고. 아, 우리 저 주식대학은 3월 달 강의를 뭘 해야 되나? 아, 네? 3월에 봄학기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 연부장 뭐 좀 공언 좀 하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연부장님? 주린이를 위해서 우리 교육 네. 멘토로. 오, 교수. 제가 원래 아니 뭐 제 입으로 이런 얘기하기 좀 그런데. 네. 그럼 뭐 그 팔로 합니까? 원래 뭐 좀 얘기해봐요, 뭐. 저희가 원래 좀 네. 강의 전문가예요, 저는. 사실 좀 시향보다는 원래 전문가. 제가 좀 강의. 아, 그래요? 아, 지난번에 우리 저 3% 상담소 자기가 상담 전문가라 했잖아. 아, 강의 전문가죠. 상담형 강의를 하시는구나. 네. 아니, 이거 제가 원래 사내 강의도 많이 해봤고. 아, 그래요? 아, 이제 예전에 오프라인 강의도 되게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그래요? 강의는 좀 자신 있어요? 있습니까? 좋아, 그러면. 좋아. 아, 내가 지금 사실 내가 학장 아닙니까? 3% 네. 대학. 네. 아, 이제 겨울 학기는 이제. 시즌이 슬슬 가고 있는데 그래서 3월 달이 원래 개강 시즌이잖아. 그래서 아, 봄 학기를 뭘 어떤 커리큘럼을 짜야 되나 생각 중인데 네.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시는데 우리 염 교수께서 네, 네? 염 교수님과 함께 네. 한번 봄 강의 네. 네, 봄바람 불 때 한번 준비해 네. 보겠습니다. 스프링 스메스터. 그러니까 저는 어떤 프로페서. 것도 진짜 그 약간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춰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제가 한번 아, 또 의외로 또 자기 PR 할 때는 또 강해. 아니, 필요합니다 이런 거. 네. 자, 우리 함께 해주신 프로페서 염승환님 네.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한 주 고생 많으셨고 네. 다음부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